오늘 끝내야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죽지만 않고 잘만 한다면. 아, 잠깐 하기 전에 물좀 마시자. 여기서 시작이지? 여기서 어제 죽었었나, 내가? 여기서 제가 어제 뭐 하다 죽었었죠? 어? 잠깐만. 근데 이분이랑 어제 어떤 네크로맨서 만나가지고 이상한 그 마법의 벽인가요? 그거 헤쳐가지고, 어찌어찌 살아남았던 것 같은데. 아! 아니야, 나돈 벌려고 했었죠. 돈이 없어가지고 돈 벌려고 했었어. 맞아, 돈 벌려고 했었다. 일단 지금 들고 있는 이 그리트검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사실 조금 앞으로도 이 소드가 나오긴 할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마법 효과가 불 것밖에 없어요. 원래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더 추가로. 사실 딱히 엄청나게 좋은 막 엄청 그런 그레이트 소드는 아니라서. 이거 어제 혼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잤습니다. 몇 개만 주울게요. 여기 안 잡은 애들도 있을 거야, 도중에. 너무 노가다인가? 너무 끝까지 가나? 여기까지 한번 돌아보자. 여기 뭐 아이 여기 있지 않았나 어제? 아유, 야, 갑자기. 아, 나 지도 보고도 가다가 빨간색 있어가지고 나 저기 괴물인 줄 알았어. 얘 잡아가지고, 그죠? 여기서. 아, 너무 멀리 간다. 그만 가죠. 그만 가자. 사실 이거 해봤자 얼마 되진 않아. 근데 그래도 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 되지 않지만 아주 소중한 자원이에요. 어? 나 여기 안 갔었나? 뭐냐? 저 뭐야? 잠깐만. 저 혹시 불 붙일 수 있는 화약 그런 거 아니죠? 아, 이거는 불꽃검으로 근접으로 가서 때리면 이거다, 이거다. 아, 알았어. 뭔데? 분명 여기 아이템이 있을 텐데, 이대로 끝일 리가 없어. 여기까지 갔다, 불이.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뭐야, 이것도 못 주워요? 비밀의 장소라고? 여기가? 괴물 있다, 괴물 있어, 여기. 지금 시체를 보니 보아하니 괴물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가 않네. 와,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잘 들렸다. 자, 여기서 방금 죽은 것을 팔아.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막 60원 이런데, 이게 지금 커, 나한테. 아, 차라리 내구도 안다는 이거 계속 쓸까? 이거 계속 쓸까? 대신 데미지가 약해서 효과 그런 게, 마법 효과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이게 있어야 돼. 좀비를 만나면 어떡할 것이야.
이거 들고 있다가 좀비 만나면 답이 없어요. 계속 답이 없진 않은데, 근데 좀 이게 있어야 편하긴 해요. 사실 이게 수리를 하자니 미쳤다. 안 해. 너무 비싸. 적당히 해야죠. 우선 얼마야 도대체. 엄청 강한 애들 있나보다. 여기 들어가기 싫게 생겼어. 하지만 들어가야겠죠? 빠꾸 못하나? 죽은 자의 땅 빠꾸 못하겠죠? 아니 왜 안 들어오세요? 저기 이분 왜 안 들어와? 여기까지만 안내해준다 했었나요? 처음에? 아 곤란한데 끝까지 안내해주지. 야 이것도 뭐야. 아 보인다. 바닥에 X자 표시가 돼있어. 뭔데 이거? 아, 아. 이래서 이 칼이 필요해. 아, 죄송해요. 끼고 있는 거야. 티타늄 아니죠? 다행이다. 어? 여기 뭐야? 밀기. 넉백의 효과가 있는 그런 이것을 그럼 요걸로 바꿔. 됐어. 일단 요거로 임시로 사용해. 아 센데 여기 안되겠는데 이거? 못잡겠는데? 오 통로가 이렇게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한다. 아 여기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리와. 아주 그냥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네요. 다 끌고 올까? 저기 있는 애들? 나 방해할 것 같으니까 아예 다 끌고 와가지고. 이리 와 이 자식자. 어디 갔어? 야 너희 여기 있었나요? 이리 와. 그렇지 와. 천천히 와. 발걸음 맞춰줄게. 이리 와. 자 이리 와.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 그렇지. 문 열고 들어오면 돼. 그렇지. 어? 지금 가면 안 되지. 잠깐 저 뭐야. 점프 됐어. 아, 잘 가지고 이렇게. 아 너무 좋다 여기. 한 명 있지 않나? 어? 누구 있지 않았어요? 안 돼! 자, 저 뭐지? 어, 저거 주워야겠다. 저거는 내가 안 쓰더라도 팔아도 되니까. 좋았어. 넉백 효과가 있는데, 이거. 한손 도끼인가? 이거 쓸까? 아니, 아니, 아니. 방금 버렸잖아. 양성금 쓰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로 뜨죠. 부인 요거. 그렇지 좋았어. 아! 아 야야야 이거 너무하네. 안돼. 나이스 따돌리기. X자 잘 봐야 돼. 오 야야야 좀비 왔다. 좀비 같이 왔다. 같이 왔다.
자, 여기가 열렸겠죠? 좋았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 이런 씨. 아. 미리 땡겨줘. 미리 기압으로 기절을 시킨 다음에. 뭐야 이것은.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내지? 아니 여기 뒤에 뭐 있어요? 여기 여기 뒤에 아까 전에 내가 무슨 상자를 봤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못 가나? 뭐가 있었는데 여기. 깔끔하게 잡았어. 저장하자, 저장. 어, 나 지금 또 멍 때리다가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지금, 그쵸? 또 이런 실수할 뻔했네요. 자, 이곳에 가면 뭐가 있을까? 땅을 잘 보고, 땅. 바닥에 좀 금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지하로, 지하 구렁텅이로 또 빠지니까. 이것도 뭐야? 날 시험하는 곳인가? 탑인가? 내가 계속 여기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탑인가? 계속 새로운 방이 나오는데 지금? 뭐지? 뭔가 열렸어. 아, 이렇게 해서 이쪽 한쪽을 돌아온 거네요 제가?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된다 이거죠? 여긴 내가 뭔데? 어, 뭔가 작동을 했어. 일단 이쪽도 가서 한번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루비얼스가 필요하다. 루비얼스 여기서 나오겠지. 아! 아, 나 이건 박살나기 직전인데? 뭐라? 왜 갑자기 내려가는데요? 아 잠깐만, 혹시 여기를 열었으니까 저기 아까 그 돌멩이 뒤에 거기 공간이 열리지 않았을까? 거기에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열쇠가 있지 않았을까? 이거요. 아닌데? 아 여기 이거 열쇠 같아. 이거 어떻게 열지? 어떻게 까지 저거를? 어? 어떻게 하지 저거? 저 먹으라고 해놓은 것 같았는데. 버튼 하나 있었나 여기? 누가 문 열었어 지금. 그죠? 누가 문 여는 소리 났죠? 저기 뭐 있다? 아 좀비 좀비. 아 좀비 내가 아까 좀비 안 잡고 왔지 참. 아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 이거 갈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땡겨볼까? 안돼 안돼 안 땡겨져.
저게 만약에 루비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야? 뭔데 이거? 내가 땡겼잖아, 그죠? 사용적용이 안 돼, 이제. 땡길 수가 없어, 다시.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갑자기 내려가라고? 일단 내려가 볼게요. 저기밖에 지금 길이 없으니까. 한번 혹시 몰라서 살펴봤는데 길이 없어요. 여기로 한번 가보죠. 오! 와, 이거는, 잠깐만, 뭐지? 막강한 저, 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 이거 봐, 내가 안 할, 와, 더 좋은 거 나왔다. 대박이다. 이거 부서질 때까지 쓰겠습니다. 최강의 검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최강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저기 밀기랑 불똥까지 있어. 난 밀기에 어지럼증까지 있었으면, 이게 최강이었을 텐데. 대박인데? 일단은 요거 부서질 때까지, 아니면 이대로 가서 가져가서 팔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내구도가 지금 95 남아서 조금 더 써도 돼요. 조금 더쓴 다음에 팔도록 하고, 이것은. 이것도 좀더 써도 돼. 한참 써도 돼. 내구도 많이 남았네. 신발 많다. 신발 이것도 써야 되는데, 이거 샀는데. 남는 건 팔도록 팔죠. 뭐, 어차피 그러면 되니까. 나 좋은 검들 얻었어. 나 지금 너무 괜찮은데? 어, 비밀. 일단 지금 요거에서 불꽃 밀기죠. 이거랑 일단 바꿔. 어? 문 닫힌 것 같다?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아, 이 자식 뭐야? 아, 깜짝 놀랐어. 그래도 갑옷 세트를 주고 가서 다행이긴 한데. 아, 자식이 말이야. 저 거머리는 뭐야? 이거 해먹어도 거머리 효과 뭔지 좀 보자. 데미지가 높긴 해. 흡혈! 아, 피흡수예요, 이거? 피흡수인가 보다. 거머리가. 아, 거머리가 그거구나. 나 거머리 뭐 있지 않았나? 버렸나? 이럴 수가. 거머리가 피흡이었으면 거머리가 완전 좋은 거죠, 이거. 거머리 해머, 이거. 일단 쓸 무기들이 많아서 좋아요. 지금 안 써도 나중에 팔면 되니까 이거 좀 쓰다가, 조금 더 쓰다가. 좋다 좋다. 근데 여기서 키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까 키 나왔죠? 근데 그게 그 키였나? 나 지금 키 이름이 다른, 무슨 골 금키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금키가 아니라 방금 루비키 아니었나? 아, 됐다 됐다. 뭐가 열린 거야? 아, 공간 생겼어. 대박이야, 뭐야. 어? 이게 왜 나와? 이게 나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꼭 필요한 뭐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이거 부메랑 차크람이잖아. 저장됐고. 아, 씨, 불안한데. 대박이다. 지금 얘가 제 무기 떨굴라고 계속 마법 걸었는데 이 무기는 뭐 떨굴 수가 없어. 얘가 다 막아내네. 이 호렌더스의 무기가 그것을 다 막아내. 최강의 무기네 이거 그냥. 근데 지금 능력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주 흡족스러운 무기야. 바닥 조심해야 돼. 아무것도 없을 땐 바닥 조심해야 돼, 여기는. 바닥이 꺼질 수. 야, 잠깐만, 좀 굴러. 잠깐만. 아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아, 기절, 뭔데. 안 돼, 기절 안 돼. 야, 얘네 독점비야, 뭐야? 컨트롤. 독점비인가 봐. 애들이 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이가 없구만. 독점비라고? 그냥 좀비가 아니라 좀비한테 독의 속성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야, 아니 독이 있어. 뭐야, 너네. 큰일 났다. 독 치료 어떡하냐? 나 약 줘야 돼요. 나 어떡하냐. 아, 이거 쓸걸 진작에 차라리 죽을까요? 다시 할까? 독 치료가 안 되면 나 이거 답이 없어, 지금. 치료제가 없는데. 일단은 버텨봐. 뭐가 나오는지 보자. 아이, 뭐야, 이 자식아. 너. 망가졌어, 칼. 아, 깨져버렸어. 나 뭐 이따가 쓸라 했는데. 이거 먼저 쓸까? 어떻게 또. 안 나오면 죽어야 돼요, 이거.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왜냐면. 나이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다시 시작하는 게 나아. 너무 저기 체력을 많이 낭비했고.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할만하거든. 여기서부터는 할만하지. 이걸 다 막아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나이스. 여기서 저장 한번 됐어요. 여기가 문제였죠? 문제의 구간. 무기가 내구도가 너무 빨리 타는 것 같아. 좀 더 써도 되겠다. 아, 저 규정. 야, 유령이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다 이쪽으로 와. 됐어, 이렇게 건너뛰자.
뭐야? 어? 길이 안에 있는 것 같아. 이리 와, 이 자식아. 아, 이 자식 진짜 저 자식 너무 스턴 걸리게 하는 게 너무. 잘못 온 것 같은데? 이제 바꿔. 이거 지금 좋았어. 다이아몬드 검 하나 얻었고 빨리 도망가자. 나 살아난다, 살아난다. 나 불검이 없나봐. 일단 이걸로 됐어, 됐어. 일단 이게 못 쓰거든요. 이제 이거 지금 거의 안 돼. 이제 쓰면 안 돼. 뭘 먼저 쓸까? 이거? 이거 뭐야? 치료. 와, 대박이다. 이것도 아주 좋은 거 얻었다. 치료에다가, 치료가 훨씬 좋거든요, 이거? 이건 화염이고, 용비닐의 효과는 화염방어고, 이건 이동속도. 지금 이게 제일 좋네, 현재까지 신발 나온 것 중에. 이게 제일 좋나? 822, 811, 112. 와, 이게 훨씬 좋아. 티타늄보다 다이아몬드구나. 아, 검은 이거를 쓸까? 검어리를 잠깐 쓸까? 피읍이거든요? 이거 검어, 이게 훨씬 좋구나, 이거보다. 그렇다면 내가 일단 이걸로 좀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다가, 그리고 요걸 바꿔가지고 피읍을 좀 활용하면서 방패를 하나 구해야겠다, 그러면은. 다 처리한 거지, 나. 플래시 데미지를 주던가 해야 되지 않나? 어, 주네, 주네. 그렇지. 여기. 되었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은, 아유, 잘못 눌렀어. 아이씨. 여기로 또 한번 가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 아까 이상한 데 있었어. 제. 와, 얘 너무 센데? 나 어디서부터 시작이죠? 여기 어디야? 아, 젠장. 큰일 났네. 이게 안 먹혀. 나 진짜 너무 알뜰하게 산다, 진짜로. 자, 이거 못 쓰고 이제 일단 요거 당장 전투적으로 이거 데미지는 센데 사실 실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너무 느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굳이 실용적이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상황이. 뭐야,
일단 여기로 간단 말이야. 아, 나 저 유령 자식이 진짜 야, 너무 빨리 벌하는데? 불검이었구나 이거. 됐어, 다 처리했어. 이리 와, 이리 와 처리해줄게. 됐어. 저장 한번 할게요. 아니 근데 여기 길 맞는 것 같아. 이게 길인데 여기 어떻게 가야 되지? 하하,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건드리면. 여기서 이걸 건드리면 얘가 움직이죠, 세 칸이. 얘를 건드리면. 됐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어딜 먼저 가야 될까? 아까 거기. 아, 오케이. 길 찾았어. 일단 길 찾았고요. 일단 저는 여기를 한번 가긴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할게요. 여기 아주 강력한 녀석이 있어요. 이 강력한 녀석을 나의 그 이 기절 초풍 돌려. 잡았다. 와, 다행이다. 대신에 너무 많은. 이 자식 왜 이렇게 센가 했더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해머를 들고 있어서 그랬던 거구나. 방패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지. 이제 방패 들고 도끼 쓰게 지금. 이거 너무 해머가 저기 세긴 한데 내가 몸이 진짜 엄청 튼튼하지 않으면은 힘들다 이거. 과역기기, 어, 나왔다. 과역기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박스 부수기에는 이거 했어야 돼. 이거 부술 때까지. 이게 엄청 아래에 막 나오는 거 아니니까. 나 레벨은 저기 만렙 됐나? 아직도 안 됐네. 너 얼마 안 남았어. 좀 능력치 있는 마법 효과가 있는 방패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 좀 나와줘도 되지 않아? 야, 무슨 해머는 벌써부터 망가지기 직전이야. 벌써부터. 어, 여기 뭐야? 이 공간 뭐지? 또 뭐가 나오는군요 저기. 하지만 가지 않겠어. 뭔가 불안해. 사실 불안하기보단 좀 귀찮아. 저기 가면 또 일이 벌어지니까.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저장해야 돼. 이제 무기를 슬슬. 여기 어딨죠? 도끼? 이거 끼고요. 여기다가 어, 이거 껴. 됐어. 두 번째 검에다가 해머를 벌써 망가지기 직전인데 이거. 야, 이거 내구도가 쓰레기였구만. 내구도 쓰레기네. 이게 431이었고. 아,
얘도 그렇게 좀 높진 않아, 내구도가. 이 녹슬라는 게임 자체가 내구도가 다 높은 편이 아니라 금방금방 달고 이래서. 야, 블랙 아머 진짜 이쁘다. 근데 블랙 투구만 나오면 되는데 투구가 안 나와서. 일단 이렇게 가자. 피읍으로 버텨봐야겠어,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이거 헤딩으로 해. 이거 나 건드려도 안달것 같아, 피가. 때려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방패로 방어가 될까? 된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 패턴이 있어, 패턴이 있네. 오케이, 패턴 잡았어. 들어와. 야, 안 돼. 아, 피를 낭비했어, 여기서. 저것은 말이죠? 제가 무기를 하나 얻었잖아요. 바로. 아, 뭐 쓰지? 체크라 하나 쓰자. 아니, 저 안 맞아. 루비 열쇠가 필요하다고요? 아, 여기 문 열렸어, 문 열렸어. 야, 그래서 체력 회전이 내가 피가 얼마나 닿았을지를 예상하고 있어. 계속 나와, 체력이. 돈이 깨, 아니, 체력템이 깨져. 안 돼! 아, 정말, 씨. 아, 안 돼. 아씨. 패턴 알았으니까, 패턴 아니까, 집착하게 대처하자, 우리. 방패가 있긴 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써든 버텨봐야 될 텐데. 자, 여기서 저장 한번 하자. 아, 저 골렘 자식이 진짜. 얘네는 기합이 안 통하네. 여기 뭐 있는지부터 볼게요. 티타늄 생각나지. 쟁여가 일단, 쟁여가. 이게 뭐야? 이럴 줄 알았어. 땅바닥 조심해라, 땅바닥, 땅바닥 조심해야 돼. 아닌가? 여긴 괜찮은가? 맞아. 이게 골렘 굳이 안 만나도 되겠네. 이 골렘을 굳이
거였어. 여기 있잖아요, 골렘. 나 괜히 한번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갈 수 있을 거야, 그쵸? 열 수 있으니까. 아, 루비우스, 잠깐만, 나 뭐 먹은 건데? 아, 여기 안 갔구나. 오케이,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된다? 쟤 와. 야, 쟤 와. 아, 쟤 온다. 저 어디. 근데 이걸 왜 안 통하는 거지? 도망가. 그렇지. 아, 야, 잠깐만, 뭐해요? 저장. 밟으면 안 되나? 아유, 야, 방해하지 마. 방패. 그렇지. 됐어. 아, 됐어. 잠깐만. 아니, 더 쓸만해. 깨지기 전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이거? 신발을 벗고 다녔어, 내가 지금. 자, 신발 이제 이거 써도 될 것 같아. 빠른 움직임. 일단 끼자. 안 좋은 거부터 하나둘씩 껴가지고 소모전을 좀 할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좋은 애들은 나중에 써야지, 이게. 쓸 때까지 쓰자, 일단. 사용 가능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너는 사실 필요 없어. 여기도 문이 있는데? 와, 여기 뭐 여기 장난 아니겠다. 저기 뭐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싸움. 와, 나 지금 좀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 지금. 이렇게 체력을 준다. 이것은 나에게 이제 아, 안 돼. 하지만 괜찮아요. 저장을 해놨으니까. 뭔지 알았으니까 좋아. 좋았어! 나 점점. 아이고. 그래요? 신발. 됐어. 아, 얘네들 못 걸어요? 아, 나 그레이트 검 좋은 거 계속 나오네? 근데 이게 뭐가 더 좋을까? 이게 지금 463에 4구 들어가지고 있고요. 요게? 아, 데미지는 이게 더 좋아, 그래도. 차크람 이거 버리자. 그리고. 아, 조금 더 오버하는데? 뭐 버리지? 이거 달아있는 거 버릴까? 이거 사실 거머리 이거.
아, 근데 비쌀 것 같아, 이거. 나중에 팔면은. 그래서 못 버리겠어요, 지금. 얘는 어차피 이제 다 너덜너덜 돼가고 있는데. 아니, 충분히 여유가 있어, 사실. 근데 사실, 거머리, 이거, 아니, 이거 버리자. 그래, 됐다. 이게 무겁네. 이게 아주 무겁네요. 자, 네, 여기 열었고, 여기 가서 아까 걔 만나고 온 거죠. 여기서 얘네 그냥 가해자. 다 가라. 이제 한번 갈 때가 됐어요. 막간 다 껴주자. 껴주고. 바지가 없는데. 바지는 요거 쓰죠. 여기서 바지만 하나 더 주어. 그럼 딱 맞아. 빵토야. 여기 지금 갑옷이나 지금 신발 이런 애들은 많아. 치료 이거 나중에 쓸 거예요. 치료가 아무래도 내가 볼때 나중에 자동 치료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나중에 쓰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신발 되었고. 된 거지? 된거 같지? 된거 맞죠? 됐어, 됐어. 다 줬고 싶은데 둘수 있나, 근데? 일단 주워볼까? 주워도 되네. 제가 이제 저장을 완전 안 하면 안 되는 버릇이. 이거 뭐야? 여기 뭐 올리면 되는 거 아닐까? 아, 이거 레이저 나오는 구멍인가 봐요, 이거. 얘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레이저가 있는데? 이게 레이저 넘어가는 건 사실 점프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있을까? 이절시켜서 일단 쟤를. 아, 튕겨내는 거. 아유. 포션이 필요한데 지금 다 고기랑 사과를 음영하게 생겼네. 끼고 있을 때 오지 말란 말이야. 나 투구 이거밖에 없네. 나 이거 아껴야 되는데. 아하, 투구가 없어요? 어떡하지? 이거 지금 끼라고? 끼자고? 나중에 보스 만나면 어떡할 건데? 와, 나중에 보스 만나면 어떡하지, 이거?
더 좋은 게 나오겠지 뭐. 몰라. 감시 하나 해체했다. 저장 한번 할게요. 이러면 해체가 하나 끝난 거고. 어? 어. 여기 걸렸겠구나. 그렇지. 너무 아주 환상적인 검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 이거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지금. 지금 낀 방패라 이거 있잖아요. 티타늄 게이트네 이거. 와 이게 진짜 저기가 좋다. 내구성이 거대한 티타늄 가슴바지 이거 박살나기 직전이야 또. 이게 뭐냐? 아이돌 열쇠래요. 아이돌 리치의 푸른 아이돌. 아니 이 시대에도 아이돌이 있었어? 뭐야 리치의 방을 들어가기 위한 열쇠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불똥과 밀기고 절임. 아 이거 괜찮겠는데? 기절시키는 건데. 절임이면은 잠깐만 기절까진 아니잖아. 어지러움이 아니잖아. 절임은 그냥 약간 뭐 뭐지? 경직시키는 건가? 너무 무거워.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뭐냐 이거? 레이저? 아 안돼. 와 너무하네. 오케이 알았어. 그렇다면은 나뿐만 아니라 저기 저 그 괴물 녀석도 레이저에 한방이겠죠? 그래야 돼. 계산이 그래야지. 맞아. 나이스. 골렘도 죽었을까? 나이스. 됐죠? 포장 한번 해. 된 거 아니야? 오, 내가 놓친 거 없지? 아! 오, 살았어. 나와 이 자식아. 그렇지 레벨업 했어. 좋습니다. 이제 레벨업. 저 이제 레벨 10이니까 더 이상 레벨 오를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이템만 얻어서 강해지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없어. 저장 신공을 저장을 안 할 수가 없어 진짜. 앞날이 어떻게 됐지? 이거 뭐야 또 이건. 미로가 연속이에요 지금.
아, 얘 너무 아파, 얘는. 아, 이 자식이, 감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 못갈것 같아. 나 무기 바꿀까? 충격으로 바꾸고요. 서브 무기는 밀기와 불똥, 그 다음에 이거 좀 좋아 보여서 멋진 은. 은을 먼저 써야겠네. 근데 이거랑 교체하면서 써도 될것 같아. 이거 절임, 이게 좀더 효과적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장 한번 해. 아, 나 가기 두려운데. 어쨌든 가긴 가야 돼. 여기 뭐 길이 없어 지금. 야, 이거 좋은데? 저 차크라 완전 좋다, 이거. 농락이 가능한데요, 이거? 첫 번째, 나 다 얻었다. 다 얻었어. 아니, 차크람이 좋은데? 던지고 도망가고, 던지고 도망가고 하면은, 이렇게 쓰자. 던지고 도망가게 하니까, 이게, 잠깐만, 나 이제야 차크람의 맛을 느껴버렸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도 차크람으로 바꿔봐. 이걸로요. 그 다음에 방패는 공용으로 쓰고, 이렇게 좀비 만날 때 이거 쓰고, 일반 애들 만날 때 이거 쓰고. 나이스한데? 자, 여기는 어떻게 가는 것일까? 내가 지금 여기서 나왔어. 이 반대편만 돌면 돼요. 여기 하나 남았는데, 어? 아니, 여기 왜안 꺼졌어? 레이저가? 여긴 그냥 들어갈 수 있나? 점프해서? 말이 돼? 그랬으면은, 이거 안 되잖아. 저거 꺾고 와야 되는데? 내가 안 껐다고, 저거를? 안 껐어요, 제가? 내가 놓쳤어. 어딜 안 들렸는데? 이건가? 저건가요? 여기도 공간이 있는데 왜 저기 안 열릴까? 어?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을까 저게? 근데 일단 한번 나가보자, 되는지. 됐을 것 같아, 왠지. 도대체 나 방패로 레이저 막아냈어.
소리 들었죠. 자, 여기를 가. 왔어. 여기서 뭐 있는데. 뭐 잊은 게 뭐 있는데, 여기서. 내가 뭐 두고 간 거. 혹은, 뭐, 스위치. 없는데? 스위치 이런 데 있지 않단 말이야. 웬만하면 다 보이는 쪽, 요쪽 이런 데 있지. 다 얻었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거까지 얻었잖아. 이거까지 얻었으면 됐잖아. 뭐가 문제인데? 다시 내려가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것만 열면 되는데, 여기만? 아, 이거 어떻게 하는데? 답은 하나야, 여기밖에 없어. 여기서 내가 뭘 안 했나? 뭐 없죠? 두고 간 거 없잖아. 이건 장치야. 무조건 장치가. 잠깐만, 이거 뭐야? 이럴 수가. 아, 비밀 장소인데 그냥 단순히. 아니야, 포탈. 아유.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쓰면 완전 장난 아니네. 이거 나이스한데? 여기였어. 야, 저기도 너무하다 저거는 솔직히. 어? 근데 잠깐만, 저걸 했어.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여기를 어떻게 가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가는데? 여기가 있고, 여기가 그거 같은데? 다 열었는데 어떻게 가? 내가 방금처럼 뭔가 안 열린 게 있어. 여기 잠깐, 저기 또 뭐 있다? 이거 뭐? 아아아아.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버튼이 있겠다. 제발 버튼이 있어라. 무엇일까 도대체. 오늘 엔딩을 보고 싶단 말이다. 너희 잠깐만, 여기에 다시 내려가 볼까? 그냥 뒤질 거 다 뒤졌잖아. 저기까지. 올라와. 올라올 수 있나 얘네? 올라왔으면 좋겠다. 군대 식도 없어졌으니까. 여기서 내가 놓친 게 있나 보자.
놓친 거 없어. 그쵸? 야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이러다 죽으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여기 뭔데? 숨어 있을 수 어. 피가. 아, 야. 저... 아니, 어디 경계가 도대체가 적당히 해야지.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자, 여기는 제가 놓친 것이 없어. 어디 가야 됐었나, 여기서? 아니죠. 아까 거기가 맞아. 가야 될 곳은. 거기가 맞아. 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 다시 돌아오게 할 리가 없어. 웬만하면. 자, 여기가 맞단 말이에요. 여기가 맞아요, 지금. 차근차근 보자. 내가 놓친 것이 있나 보자. 잘 봐봐. 놓친 것이 있을 거야. 여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 또 네모난 것은 무엇일까? 저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여기 뭐가 있진 않아.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다 봤어? 어? 아무것도 아니지. 없죠. 뭐 없잖아. 다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보자. 자, 여기도 없어요. 이쪽 가면은 아까 거기 나와. 다시 여기 없어. 여기도 아니야. 지도를 잘 보자. 빈틈에 약간 좀 비밀 공간 있을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있는지. 부숴야 되나 이거? 어, 잠깐만. 내가 이거 있었는데 이걸 내가 꺼버린 거고. 아, 뭐한 거야? 어디까지 저장했지? 여기 된 거죠? 나 여기 다 했지. 자, 지금 여기서. 여기 다시 한번 뒤져볼게요.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아, 진짜 설마. 아, 나 여기 바보관이야.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어? 이 파란색 여기잖아. 아, 미쳤네. 이거 이렇게 꼽으라는 게 어딨어? 이거 그냥 알아서 가면 사용하기 자동으로 돼야지.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이게 나 이거 열쇠 꽂는 건지 아닌 줄 알았어. 이건 줄 알았어. 여기서 레이저가 나오는구나. 그 생각했는데, 갑자기 와서 보니까 색깔이 다른 거야. 파란색이랑 빨간색인 거예요, 바닥에.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다? 보니까 열쇠였네. 아, 이런, 젠장. 이거 두 개가 안 좋은 것 같아. 차라리 이거를 껴. 하나는 아, 근데 한 손금 껴야 돼. 방패 아니야. 이렇게 하고 하나는 하나 이걸로 하고 하나는 이거 가자. 하나는 양손금 가. 어쩔 수가 없어. 나 우리 갑 이렇게 갑저 갑옷을 벗고 있었니? 자, 여기서는. 신성한 티타늄이 그래도 좀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아끼고
아, 내구도 어떡하냐, 이거. 원래 이렇게 세트를 입어야 된다면 제일 좋은 갑옷들이 이란 말이야, 지금. 아, 이게 있긴 해. 이피 재생은 내가 볼때두개 중에 하나는 신발이랑 나왔는데 두개 중에 하나는 어차피 중복 효과는 없어요. 제가 중복 효과는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레벨이 더 있나? 레벨이 10, 레벨이 만 레벨 아닌가 보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두 개가 중복이 된다면 내가 두개다 끼겠는데 그게 아니야. 일단 필요없는 용비늘 당장에 필요 있지 않은 용비늘을 낄게요. 용비늘 그래도 되게 많으니까. 저장 한번 하고. 누른다. 기계 수에 놨다, 방금. 기계. 또 기계 골렘 나와, 또. 그렇지, 피가 나올 타이밍이 됐어. 그렇지. 아, 이거 또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 이거는. 아, 타이밍이 있네,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타이밍, 진짜. 지금! 지금! 아, 아. 아, 이거 포션 먹는 것도 일이야. 여기서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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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씨. 아, 나 침착해, 침착해. 지금. 지금. 지금 달려가, 달려가. 그냥 달리면 되네, 달리면. 이런 씨. 아, 마지막에 힐 크려주는 거 어딨어, 있어, 이런 거? 마지막에 힐 크려주네. 마지막 거 빼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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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마지막 가만히 있어. 달려. 했어. 도장이. 아. 아, 끝까지 마지막 변수 주는 거 봐. 멀테이 어이 이제 일어난 거 아니야 이거? 나 이거 일어날 거 같은데 지금? 뭐라? 뭐지? 적당히 던져라 진짜. 바로 뚝. 아, 두둥. 아, 두둥 안 해주겠어. 아, 야, 아, 자식들이. 어디 가게, 어디 가게. 아니, 왜? 내가 먼저 때렸잖아. 아, 내가 먼저 때렸잖아. 됐어, 됐어. 아주 지금 좋다.
공 어디 갔어? 내 겁내놔. 내 그리드 소드. 아, 얘네 검 자꾸 떨구게 하네. 진짜 미치겠네. 이래서 또 호렌더스의 창을 또 써야 할 수밖에 없어. 또 이게 호렌더스의 창이 다 커버해주니까. 나를 너무 가지고 노는 것 같아. 어? 피를 얼마만큼 쓰니까 또 이제 포션 주면서 약간 살살 약을 올리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지금. 이 자식아 이리와. 아 뭐가 이렇게 아파 또 얘는. 아. 포스 오브 네오 지팡이 일단 얻었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것 같아. 역시 무슨 마왕이었나? 뭔데? 사용할 수 없어요? 아 이거 마법사만 사용할 수 있나 보다. 소환술사만 사용 가능하대요. 그런 거였구만. 아 여기서 이거 쓰지 말까? 이거 쓰지 말고요. 어디 갔어? 요거를 쓰지 말고. 아니야 써야 돼. 아 너 무서워. 갑자기 기습 공격으로 날 또 죽일 것 같아서 그게. 그냥 뭐 나온다 이제. 뭐가 있는데 여기? 아! 와 잠깐만 레이저 이거 어떻게 해? 그때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일단 그냥 무작정 가볼까? 어차피 저장했으니까. 아 저기 저기 스틱이 있어. 그래서 저걸 레이저를 끌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내가 지금 여기 발을 밟으면요 중간에 이게 열려. 하나가 뭐가 열리는 것 같아. 이건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숨어보자. 피할 수 있네. 하나씩 갈까 이렇게? 이거 왜 못 피하지? 이거 왜 못 피하는 거지? 다시 한번 보자. 왜 그런 거지? 됐어. 이게 껐으니까. 이게 되게 느리구나. 아! 이게 또 닿대. 아, 왜? 잠깐만, 뭐야. 이거 방어 못해줘요, 혹시? 아, 내가 각도가 너무 저거였구나. 한 명은
시계가 한 명은 시고 한 명은 한 개는 군이야. 아 이거 점프를 못해. 한 명은 초고 한 개는 약간 시계 같네. 시계 이거 제가 느리잖아요. 빨리 가서 저걸 끌까? 안 돼, 늦어 늦어. 타이밍 뭔가 안 맞는데? 얘 때문에 지금 저길 못 가. 얘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올 거야. 이거랑 겹칠 것 같아. 그래 지금이야. 이제 가도 돼. 이 다음에 가도 될 것 같아. 한 마리 더 와야 되거든. 지금 빠르네. 멍청한 짓만 안 하는 놈이 살 수 있어. 끝났죠? 제발 멍청한 짓 하지 마. 내 손 진짜 나한테 용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됐어. 됐죠? 된 거지? 이거 켜도 되는 거지? 야 저장해. 아 뭐야 누가 오는 거야? 열어. 아 대신에 잡아줬어. 그래도 아 진짜 포션 하나 주려고 지금 이 고생을 시킨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걸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다면은 이 레이저로 다 상대해야 돼. 이거는 이리 와봐. 죽어라. 레이저 맞고 죽어 이 자식아. 그렇지. 나도 죽을 뻔했잖아. 나이스. 아주 완벽했어. 자 저장하면 돼. 자 양쪽 다 잡았잖아요 그죠? 이거 또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누군데 어땠어? 어 망각이 지팡이 완성. 아 드디어 어우 네크로맨서의 피를 피에 새겨진 어둠의 서약을 따라 명령한다. 악마들의 내 말을 들어라. 놈을 파괴하라. 하지만 나는 최강의 무기를 얻었어. 야 나 최강의 어기 최강의 무기가 아닌데. 아니 왜이래 어 최강의 무기 맞는데? 아 나 상점이 너무 필요해요. 진짜 상점이 진짜 너무 필요해. 이거 데미지 장난 아니다. 이거 장난 아니야. 미쳤다 이거.
야, 진짜 세다. 이거 뭐 검이고 뭐고 없네. 그냥 이것만 끼면 돼. 어? 그레이트 소드도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거면 돼, 이제. 이걸로 만화 채우는 거네. 맞아, 나 기억나, 이거 채우는 거. 저게 빛나는 게 괜히 빛나는 게 아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피가 없다는 것인데, 이제도 앰플이 없으면 나는 이거, 잠깐, 마지막 점인가? 설마 마지막인가 벌써? 마지막일 수 있어. 이게 녹스가 그렇게 엄청나게 긴 스토리 그건 아니거든, 이거. 아, 근데 진짜 큰일인데? 나 잘하면 이거 많이 피 주겠지, 뭐. 안 주면 저 답이 없으니까. 다 썼는데, 벌써? 야, 피는 주고 시작하지? 어디 가냐? 11장, 지하세계에서의 전투. 어, 이거 마지막이다. 이거 마지막이야. 그러냐. 뭐야, 이건 또. 아니, 피가 없는데 어떡해, 이거. 어, 잠깐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일단, 도망가! 도망가봐, 도망가봐, 일단 도망가봐. 어, 피 있어, 피 있어. 그렇지. 자, 지금 제가 아이템을 바꿔 꺼야 할 때예요. 이거 아니고 여기 치료 있었잖아. 이거 빼. 치료하면 치료 그래 피가 조금씩 찬단 말이야. 여기다가 빠른 움직임 신발 꼈죠 제가. 거기다가 갑옷 이거 꼈네. 아 그러면은 이거 끼자. 됐어. 여기다가 그게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저장해. 피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깨지 이거. 근데 그나저나 뭔데 갑자기. 어, 피 있다. 아, 이렇게 사각형 맞아.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이거 충전을 저기 가운데서밖에 못하네. 기절시켜, 기절시켜. 이거 피를 계속 넣어주나? 안 넣어주는데? 나 끝났다. 나와, 어딨니? 나와. 피가 없어. 어떻게 안 돼? 난 허락할 수 없어. 절대 너의 그 끈질긴 방해는 내 모든 게 망쳐버렸어. 하지만 너의 육신과 피 그리고 영혼은 내가 찾아가려고 할 것이다. 반드시 봐줘. 봐줘, 제발. 잠깐만, 이거 갱신됐을 것 같아. 갱신이 있을 거야. 이거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데? 안 됐는데? 갱신이? 망했는데? 아니, 왜 안 나가지, 이제? 아, 저장할 걸. 아, 저장할 걸. 어, 이거 어떡하냐?
보장이 나를 살릴 수 있어. 걱정 마. 피가 다시 나온 건가? 뭐지? 체력을 더 이상 안 준단 말이야.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체력이 더 이상 없는데. 저장으로 버티자.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혹시야 두 개 끼면 체력 더 많이 차나?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죠. 체력 더 많이 안 차지. 감전이 짱인 거야. 뭐야? 잡았어? 와, 설마 깬 건가? 깬 거 맞죠?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다. 잠깐만, 부활할 것 같아. 부활할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죽음 최후의 모습일까요? 끝났나봐. 끝났어. 아. 아. 웨스트우드 스튜디오의 게임이래요. 우리나라 게임이었나, 이거? 아니죠? 지금 이거 보니까 다 미국산, 저기, 게임인가봐. 아, 아니 내가 기억 속에 내 기억 속에 해쿠바는 진짜로 깰 수가 없어가지고 치트키를 써야지만 깰 수 있는 그런 애로 기억을 해. 나 그 사실 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치트키를 쓰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아, 그리고 체력이 없었잖아 앰플이. 근데 저 마법의 지팡이, 저게 그 망각의 지팡이가 사기다 진짜. 엄청 세긴 하구나. 엄청 세긴 해. 다행인 것은 내가 그 망각의 지팡이를 공격할 때 제 케쿠바가 약간 경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을 나한테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버틸 수가 있었어.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이렇게 나 아 그냥 의외로 너무 빨리, 생각보다 너무 빨리 빠르고 쉽게 끝나서 저 솔직히 이거 진짜 한 엄청 오래 헤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금방 쉽게 끝났어. 그래서 너무 다행이야. 아 뭔가 좀 약간 어쨌든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엔딩을 보게 됐는데 뭔가 긴 거 같으면서 또 짧았어. 짧았는데 긴 거 같은 느낌? 뭔가 하여튼 짧지만 강렬하게 좀 이렇게 굵고 짧게 모험을 하나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리고 녹스 게임은요 디아블로랑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게임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스킬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전사의 나름의 그 공격 스킬이나 이런 거 많이 없고, 마법사는 제 기억으로 스킬은 좀 많아요. 있긴 한데 그다 또 엄청 다양한 편은 아니야. 다른 게임에 비해서, 타 게임에 비해서. 그치만 어쨌든 드야블루랑 비슷한데 또 핵앤슬래시는 아니야. 모험을 좀 더 강조한 느낌이랄까? 네, 디아블로는 모험도 모험인데 조금 이제 스트레스 풀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조금.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건 아니야. 좀 이제 미로를 이제 통과해야 되고 살짝 약간의 머리를 좀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약간의, 그러니까 이거는 디아블로, 그 우리 제가 늘 하는 비디오 게임 있죠?
그 모험하는 1인칭 비디오 게임, 3인칭 비디오 게임. 그 게임을 약간 RPG 스타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느낌. 그런 시점으로 하는 기분이었어. 만든 게 아닌가가 아니라 그냥 그런 시점의 게임을, 아, 그런 게임을 지금 디아블로 시점으로 하는 느낌이었어. 그냥 시점만 바꿔서. 근데 되게 3인칭 비디오 게임 같았어요. 비디오 액션 게임 같았어. 아, 근데 하여튼 오랜만에 하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 그때 기억이 치트를 안 쓰고 깬 적은 없었을 거예요. 치트를 다 쓰고 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치트키를 한번 쓰고, 아, 안 쓰고 깨게 됐네요. 그리고 이게 어제 마지막에 엔딩 그 영상이 또 따로 있었을 텐데, 이게 제 호환석이 안 맞아서 음성도 안 나오고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노래나 배경 이런 거다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쿠바가 그래도 자 쉽게 죽어줘서 다행. 이거 난이도 조절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예요. 난이도가 하나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쉬움으로 하고 해서 깨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난이도가 하나밖에 없어서 뭐 누가 해도 그냥 시작하고 그냥 바로 난이도 하나. 하나밖에 없어. 초점이 없어. 난이도 설정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을 맺게 됐네요. 이게 멀티플레이 하면 아마 그걸 거야. 디아블로에서 PK 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PK 서바이 버전을 하게 될 거예요. 같이 이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야, 멀티플레이는. 녹스의 멀티플레이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 나는 이 녹스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디아블로보다 나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모자란 부분도 분명히 많죠. 왜냐면 즐길 거리, 콘텐츠라든지 스토리가 너무 짧고, 좀 이렇게 콘텐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건 맞아. 아이템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아이템에서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망각의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다 깨지는 뭐 그런 느낌이. 이거 약간 망각의 지팡이처럼 생겼다,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힌트였나, 혹시? 이스터에그였나, 혹시 이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점 때문에. 일단 스토리나 이런 거 배경이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제 물리 엔진이 너무 마음에 들었죠? 방패로 진짜 상대방의 공격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거, 100%. 대신에 내구도 때문에 금방 깨져서 무기를 실제로 막한 개만 착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 디아블로도 어떻게 보면 다른 탑 게임, RPG 게임에 비해서 아이템 내구도가 진짜 빨리 깨지는 축에 속해요. 근데 녹스는 비교 상대가 안 돼, 그냥. 아까 보셨다시피 진짜 엄청 많이 깨지기 때문에 내구도가 엄청 안 좋아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내구도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갈아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강한, 엄청 강한 적까진 아니고 뭐 물량적으로 되게 많은 적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난이도가 좀 그래도 상승이 되지 않나, 상승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어쨌든 진짜 잘 만든 게임인데 뭔가 좀 아쉬워. 이게 지금도 뭔가 조금 더 개발이 됐다면 또 다른 장르의 이제 전설의 게임, 지금도 하는 디아블로처럼 현재까지도 사람들이 즐겨 찾아서 하는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제일 아쉬워하는 게임 중에요. 제가 진짜 아쉬워하는 게임 중에, 녹스도 있지만 이제 그 온라인 게임 중에 포가튼사가 온라인. 제가 이제 한몇년 전, 6년 전이었나?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 올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게임 영상. 그 영상이 그 포가튼사가 2 온라인. 그게 너무 아쉬워.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해서 그대로 내면 안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개선해서 스킬 쓰는 거 같은 경우에. 그런 걸좀 편리하게 좀 바꿔가지고 개선하면은, 포가튼사가 2 스토리 자체가 너무 좋고, 게임성이 좀 이렇게 되게 오래 할 만한, 유저들이 좀 이렇게 시간 보내기 좋은 게임 중에 하나라서, 좋긴 한데, 그게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배경도 너무 좋아. 포가튼사가는 계속 이렇게 우울하게 좀 이렇게 어둡고 그런 분위기 아니고 밝고 해서 약간 지금의 로스트 아크 같은 느낌이 있어요, 포가튼사가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좋아하는데, 근데 거기서 좀더 판타지스러움이랄까,
뭔가 몽환적이야. 좀더 몽환적인 느낌이 있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녹스는 여기까지. 뭔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못 깼는 줄, 아, 못 깨겠다 했는데, 페쿠버가 너무 생각보다 쉽게 죽었어가지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